자, 폭사기. 됐나? 야, 복사기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잠시만요. 복사기. 아, 도대체 복사기를 어디다 쓰는 거야? 됐나? 어, 됐어. 자, 갑니다. 8만원 남았고요. 게임 출시해야 돼. 야, 빨리 연구해. 게임 출시해야 돼. 어, 그렇네요. 어, 잘 다 몰려있어서 잘 되고 있어. 자, 출시하자! 출시! 유통사. 자, RPG 아케이드 플래닛 BM3입니다. 아케이드. 여기다 한번 출시해볼까? 어디다 출시를 한번 해볼까? 어, 우리 게임을 어디다 뭐냐, 맡기는 게 좋을까요? RPG, 여기있다. 그래, 니들한테 한번 뭐냐, 믿고 맡겨볼게. 해봐. 가자! 도전! 그렇지, 70 때렸습니다. 평점 70 받았어요. 어, 70이면 억수로 괜찮아요. 자, 17만원. 자, 다시 돈이 복구되었고, 이제 한번 더 업그레이드를 때려주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자, 막 나간다, 막 나간다! 아, 막 나간다! 야, 끝내준다, 끝내준다, 끝내준다! 자, 이번 게임 대박 쳐야 돼. 이번 게임 무조건 대박 쳐야 돼. 아니면 이 사회가 날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예,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암막 씨는 할 일 없어요. 애들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 필요 없는 데는 나와서 다른 데 업무를 보는 거예요. 음악실에는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아직 게임 개발이 아니라 이제 게임을 업데이트하는 거라서 음악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어, 게임 검수 팀도 할 일이 없어요. 자, 본전은 쳐야지, 본전은 쳐야지. 좋아, 좋아, 좋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가보자, 가보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닐 한번 터뜨려봅시다. 이 게임 재미는 있어요. 어,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뭐 일정 이상으로 안 팔리지? 홍보팀이 없어서 그런가? 진짜 일정 이상으로 안 팔려. 어, 베스트 사운드 트랙. 어, 플래닛 BM3. 어, 1000명에 아, 1000명이 늘었네요. 어, 팬 1000명이 늘었어요. 자, 컷신. 어, 16비트 이제 효과음 들어간다. 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바랬던 16비트 간다. 자, 일단 본전 쳤고요. 현재 75만 장 팔렸습니다.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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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82만 장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업데이트 한 번 더 쳐서 마지막 상향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게임 한 개를 지금 더 대박을 내야 될 판인데. 아직까지 이거 갖고는 배가 고파. 택도 없어. 자, 본전 쳤고요, 일단. 어, 본전 쳤고. 어, 계속 갑니다. 자, 하청 작업 시작해. 하청 작업은 뭐 빨리 되니까. 또 뭔데? 자, 110만 장 팔렸습니다, 여러분. 아! 자, 120만 장. 뭐 우리는 내기만 하면 대박이네.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클라스가 있어 갖고 이제 우린 내기만 하면 대박이야. 자, 후속작. 어, 이제 저거는 저 정도면, 저 정도 팔렸으면 충분해. 어, 충분해, 충분해. 데이즈 스탠드 얼론. 어, 데이즈. 어, 에폭 모드 갑니다. 어, 데이즈 에폭 모드. 사이즈는 15로 올리고, 엔진은 BM 엔진 6번. 라이센스는, 요번에 좀 쓸만한 거 없나? 어, 그래, 이거 쓰자고. 어, 이거 쓰고, 아니요. 자, 이제 가봅시다. 어, 데이즈 에폭 모드, 어,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번에 이제 새로운 게 나왔구나. 어, 새로운 게 나와갖고, 이게 좀 딸리네. 어, 플랫폼이 좀 딸리네. 자, 됐고. 보자, BM 스탠드얼론. 캐주얼 게이머들 위해 개발됐다. 그럼 캐주얼 수치를 좀만 낮춰야겠다. 자, 약간. 어, 약간. 자, 전 세계 공동팩. 자, 연구 들어갑니다. 갑시다! 자, 에폭 모드 연구 들어가고. 자, 플레이 개선 준비해. 어, 모조리 다 그냥 있는 돈 다 때려 넣어, 그냥. 어, 총력전으로 간다, 처음부터. 가자! 어, 처음부터 총력전으로 간다. 자, 직원 고용. 어, 직원이 지금 더 필요하니까, 어, 직원을 좀 더 고용합시다. 자, 자,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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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 어, 집어넣어, 그냥. 어, 검수팀에도 애들이 더 필요하다니까. 어, 검수팀에 애들 보내고. 자, 갑니다. 간다구요.
일단은 이번 게임도 대박이 나길 기대하면서. 자, 그리고 심심하니까 그거나 만들어주자. 이거 펜. 야, 좀 덥잖아. 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덥잖아. 어, 좀 시원하게 살자고. 시원하게, 우리 시원하게 삽시다. 자, 큰 부스 아니야, 작은 부스. 아, 중간 부스. 어, 딱 적당하게. 어, 적당하게 두 개. 그렇지. 간다 간다 간다. BMG 너 팔렸다. 많아요? 아, 이건 괜찮은데? 130만 장 팔렸는데? 이거 지금 충분히 다 팔렸어요. 본전 다 뽑았어. 이게 50개월이잖아요, 50개월. 이게 4년 동안 해먹었어요, 지금 벌써. 어, 4년 동안 해먹었으면 되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어, 거의 이거 롤급인데, 롤급. 어, 4년 동안 해먹었어. 12, 24, 48, 4년 동안. 50이니까 5년 동안 해먹었네. 어, 게임 하나가 5년 후려 먹었으면 뭐 다 해먹었죠. 화장실에도 선풍기? 아, 화장실에 선풍기라니. 아, 보여. 화장실에는 선풍기라니. 이게 뭔 소리라는 거야, 도대체. 자, 에퍼모드 대기. 자, 흩어져. 자, 흩어져서 대기해. 어, 이번에 이 게임도 이제 준비했다가 이제 출시하고, 어, 이번에 이제 음악적인 부분을 1000점을 넘겨보자. 어, 음악적인 부분을 1000점을 넘겨봅시다. 어, 냄새가 아주 그냥, 어, 냄새가 아주 그냥, 어, 훌륭하지. 아, 이거 안 되네. 아우, 쉬이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 어, 지금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게임을 만들었는데. 아, 저 안에 들어야 돼, 지금. 어, 이제 슬슬 1992년도 이제 그거 나올 때 됐다. 어, 이제 RPG 게임 나, 아, 뭐냐, 온라인 게임 나올 때 됐다. 어, AS3G 개발. 에어컨도 아닌데 선풍기라니? 저 많은 컴퓨터 여기 우주 감당할 거. 창문 열어요. 창문 엽시다. 어, 창문 열면 되지 않을까요? 어, 창문을 연다. 좋았어. 좋아 좋아. 새로운 연구 대화 내용 녹음이라. 이번에 이거 하나 판매하고 엔진을 또 하나 새로 개발해야겠네. 악덕업주구만. 악덕업주라니요. 어, 악덕업주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 저는 아주 그냥 정당한 업주일 뿐. 어? 회사의 성공을 위하여, 어, 회사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어, 사람들을 좀, 어, 좀 빡시게 돌릴 뿐. 악덕업자라니요. 어, 월급 잘 주면 돼요. 어, 월급 잘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그게 바로 회사의 최강의 영광이다. 어, 제일 잘 돌아가는 회사는 월급 잘 주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야. 어, 밥줄 안 끊기고, 어, 월급 잘 주고, 뭐 그런 거지. 자, 에폭모드 데이지 에폭모드. 자, 5,000명 늘었네요. 버그는 업데이트하면서 잡을까요? 잡아버렸? 가만 가만, 우리 패밀리원들 월급은 여기가 전부 다 우리 패밀리원? 잠깐만, 이거 우리 이거 바꿀 수 있지 않나? 바꿀 수 있네. 좋아, 스나이퍼로 간다. 스나이퍼? 자,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우리 패밀리원 이름으로 싹 다 바꿔버려. 야, 이거 된다 이거. 자, 네드요. 어, 네디요 아니고 네드요. 됐어. 어, 바꿔버려. 자, 갑니다. 노동의 시작 입질이요. 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입질이요. 어, 여러분들 이름으로, 어, 전부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어, 보자 보자 보자. 레벨공탱이 곰탱이. 어, 여러분들은 이제 비행국의 뭐냐 영광을 위해서 노예가 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여러분들은 노예요. 나는 사장이요. 어, 분공408. 됐어. 어, 여기가 이제 바로 살아있는 아우지요. 라이프. 자, 우리 매니저 LP. 그 다음에 이제 고수님. 어, 고수. 아, 그 그냥 채팅만 치면은, 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은, 어, 그냥 다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 우리의 훌륭한, 어, 노동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몰랑 몰랑. 어, 여러분들은 우리의 훌륭한 노동꾼. 좋습니다. 아, 저도 감옥으로, 어, 메테우스. 자, 이제 또 약 빨고 한번 놀아봅시다. 자, 많이 또 부들부들 멋진 여우님. 부들부들. 어, 멋진 여우. 멋지군 여우. 어, 멋진 여우. 자, 대충 이 정도면 되나? 아,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았는데. 아, 세인테. 어, 이게 뭔 개짓이야. 여긴 바로 아우지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요. 세인테.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사 갑니다.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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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 됐어. 자, 마법사. 마법 갑니다. 마법. 마법. 누구 닉네임을, 알아서 판단하시길. 자, 노동을 시작하라! 자, 또 한 명. 오케이. 한 명 더. 자,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89. 야, 왜 이리 힘들어? 자, 89로 가 그냥. 됐어. 89. 89로 간다. 얼굴. 얼굴이 사탄. 얼굴이 사탄. 여러분, 어느 기업은 월급이 두 배라는데 저희는 업무가 두 배. 업무가 더블. 아주 그냥 업무가 더블인 기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월급은 원본. 업무는 더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일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회사 오시면 됩니다. 저도요? 오케이,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월드급은 0.5배! 업무는 더블! 얼마나 훌륭한 기업인가. 자, 얼음 중독자를 발견했다! 얼음 중독자! 얼음! 얼음! 얼, 아이씨, 얼음! 아, 타타타타! 얼음 중독자! 됐어. 완벽하군. 좋았어. 뭐, 그 밖에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합시다. 됐어. 빨리 노예 일을 했. 햄스터 해병. 햄스터 해병. 좋았어. 햄스터. 햄스터 해병. 레디 썰. 일안 함께. 월급은 뭐냐? 월 시간당 4,500원. 4,500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4,500원. 시간당 4,500원. 업무는 야근 잔업 다 포함 가격. 1.5배 추가 수당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비행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주의 능능? 오케이. 좋았어. 주의 능능! 주의! 뭐냐? 능능! 됐어. 신고해. 노동청 신고해도 안 먹혀. 월급 주세요. 그딴 거 없어! 월급 따위 없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월급은 무슨? 옥수수 안 주는 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옥수수 안 주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어디서 감히. 월급을 옥수수 주, 뭐냐, 죽을 안 주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어디서 감히. 점프로 실시간 전략. 1인칭 슈팅. 드라군 사전이 뽑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BN님 국가에서 노동청이 기각함. 휴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휴가 있어요. 휴가에서 아오지 탄광으로 휴가에서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3분 이상 휴대폰을 보거나 3분 이상 놀게 되면은 아오지 탄광으로 보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오지 탄광으로 뭐냐 무박 10일 휴가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보내드리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비용은 공짜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의식 교육. 비비 개발 부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엄의 새끼들. 야, 장르를 다 연구해도 괜찮겠다. 개인적으로 장르를 다 연구해도 괜찮겠어. 자, 주제 연구. 경제. 게임을 출시해야. 아니 아직 게임 출시할 때 안 됐어요. 우리가 좀 게임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곳이라서 좀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장르. 적당하게 런앤런. 자, 이제 이거 완료되면은 이거 완료되면은 이제 버그 잡고 출시하자고. 자, 출시 준비해. 버그 잡아. 버그 잡고 바로 출시합니다. 버그를 잡아라. 이거 요번에 한 10만 한 1000만원 정도 벌리면은 회사 옮길 거예요. 또 다른 회사로 옮길 겁니다. 이보다 좀 더 큰 곳으로. 이것보다 좀 더 큰 곳으로 옮길 겁니다. 계속 우리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노동자들은 그냥 일만 했? 어디서 감히 불만을 표하는가? 아미, 우리 지금 행복하지 않는가? BM국에서 일하는 걸 행복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면 이건 영창에 보내버렸? 자, BM 엔진. 어차피 뭐 BM 엔진으로 계속 추가 중인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창 아닙니다. 아오지로 보내버리겠습니다.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자, 제거 끝. 플레이 개선. 마지막 게임 메카닉 하나 남았다. 시작해. 자, 이제 마지막 연구. 자, 좋아. 데이지의 폭모드 출시 준비 끝.
자, 마지막. 마지막 준비됐고 이제 시작하자고. 아, 노동자 SCV 선풍기 말고 에어컨을 보내버려 저놈을 라우지 탄광으로 보내버려라. 야설 아우지 탄광이 어디갔지? 어 어디갔지? 어 자네를 아주 그냥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버리겠어. 아시겠습니까? 아 어,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버리겠어. 어 깝치면 그냥 숙청. 어 아우지 탄광 뭐냐 잃을 건 끊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 어 우린 일할 사람이 많아. 일할 사람은 충분히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 그냥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버려. 좋았어. 가버려. 자 아우지 탄광 갔습니다. 어 좀 이따가 돌아올 예정이에요. 어 불만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면은 어 복귀시키겠습니다. 나도 일하고 싶단께. 어 어서 오시란께. 어 우리는 일하는 사람을 절대 어 내 뭐냐 반대하지 않는단께. 어서 오시란께. 레이블 일을 시작하라. 잘할게요. 빨리 뭐냐 자리 주세요. 아우지 탄광 어 뭐냐 1년 동안은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버렸. 어 다음 회사 옮기면은 어 추가하겠습니다. 어, 다음 회사 어 추가 오면은 어 추가할게요. 자 이제 에폭모드가 58% 정도 됐고 직원 고용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 없겠구만. 아 플스 1 나왔어요. 아 벌써 이제 플스 1이 나왔어? 좋아 좋아 좋아. 야 플스 1이라니 봅시다. 자 플스가 어딨냐. 플스 플스 어 플레이 어디있어 이거 구라군. 야 어디 지금 플스가 있어. 야 시장 점유율 8.3. 아 가운데? 아 있네요. 이건가? 레이테이션 아 가운데요? 오케이. 자 이제 어 에펑모드가 72.2% 정도 됐고 나도 1! 드레 군주. 어, 드레 군주라. 좋아, 이제, 드레 군주. 어, 이제 뭐, 대충 되는 것 같네요. 연구부서 놀고 있었다! 이 쉐끼 또 놀고 있었! 에폭모드를 홍보하라. 자, 장르. 어, 경제 시물 연구해. 자, 80% 남았습니다. 이제, 어, 출시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출시하면은 세상이 뒤비질 거야. 어, 출시만 한다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그런 것이다. 자 세상을 뒤집어 봅시다. 자 출시. 자 이제 어 때가 되었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아껴두고 아껴두었던 게임을 출시합시다. 과연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사운드가 매우 좋고 게임이 재밌다. 약간의 단점만 있을 뿐 어, 컨트롤이 조금 미흡하네요. 오케이 72% 쏟아져라 돈이요. 야 30만원 뭐야 한 번에 30만원 벌었어? 이건 뭔 거야 도대체.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와 야 팔리는 거 봐. 야 세 사 뭐 한 달 딱 지났는데 19만 장 팔렸어. 와 미쳤다. 미쳤는데? 그렇게 머리에 주입시켰다? 아, 여러분들은 뭐 여자고 뭐고 뭐 사회생활이고 가족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온리 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일을 하라. 자 이 게임을 어, 본전 이상 치고 어, 이제 좀 됐다 싶으면은 오케이. 자 세 번째 업그레이드 가자. 아, 세 번째 업그레이드. 아 올해 게임 안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75만장 16개월 지났는데 벌써 80만장 팔렸습니다. 자 좋아 적어도 한 10만원은 벌어야 돼. 어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 10만원 정도 벌어야지. 자 세이더 빨리 연구해. 자 하청이나 좀 받자.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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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하청 다 받았고 이제 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한 번 더 하고 가자 가자 가자.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대는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세더 지원 어느 정도 됐고 히터라. 히터 오케이 히터 히터를 놔주지.
왜냐 작업 속도가 떨어지니까 히터를 놔드리겠습니다. 히터를 놔라. 좋았어. 그래 이 정도 히터. 그래 이 정도면 되지. 뭐야 아직까지 불만이 많군? 됐어. 자 히터를 놔갖고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자 하청! 아직 하청이 안 들어왔어? 잘 팔리고 있어. 엄청 잘 팔려 지금. 막 폭등하면서 팔리고 있어. 자 CD 퀄리티 음악 연구하고요. 현재 150만 장 팔았습니다 여러분. 와우! 드디어 춥지 않아 행복해? 아 좋습니다. 아 지금 복돌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복사 방지를 안 넣었나? 아, 복돌이 때문에 지금 뭐 난리 난 것 같은데. 야 다음 패치 준비해. 200만 장은 팔아야 돼. 적어도 한 200만 장은 팔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야 게임 하나 더 대박 내야 될 것 같은데. 게임을 하나 더 대박을 내야겠어. 자 생각을 좀 해봅시다. 게임이 200만 장 도전! 안되나? 200만 장은 무인가? 200만 장 되겠는데? 자 200만 장 딱 팔았네요. 자 200만 장 딱 팔았고 나쁘지 않아요. 복사 뭐냐 복사 방지가 없어. 어쨌든가 200만 장 팔았어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해. 200만 장 팔았잖아? 혹시 알아 이거 갖고 좀 오래 우려먹을 수 있을지. 자 주제. 자 마지막 고품질 256색상 고품질입니다. 거의 이거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한 게임 빵 뭐냐 웬만한 이제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개발해낼 수 있어요. 게임 하나 더 만들까? 비르마. 아 비르마 3는 온라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아 비르마 2.5 만들자. 2.5 비르마 2.5 비르마 2.5 뭐냐 BM군 상륙 작전. BM군 상륙 작전 3G는 A를 올리고 보자. 라이센스 좀 쓸만한 걸로. 그 다음에 엔진은 6. 요번에 이제 엔진 관리 해야 돼요. 엔진도 이번에 바꿔놔야 돼. 엔진을 또 한번 개어내야죠. 됐네. 다음. 자 비르마를 비르마는 뭐냐 그게 없네. 너무 완벽해서 그런가? 아 복돌 방지 그래 이걸 넣어야 써서 복돌 방지를 넣어야 돼. 복돌 방지 아니면 아들이 전부 다 토렌트 써. 자 가봅시다. 자 이게 마지막 버전. 마지막 버전이에요. 자 플레이 개선 바로 가. 자 여기도 사운드 개선 바로 가고 더글라서 BM이 지휘한다. 더글라서 BM 하이비엠. 더글라서 BM 나가신다. 현재 800만원. 잠만. 야 팬 서비스를 게임 품평에 계속 돌려야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지금. 자 데이지의 폭매도 800만원 벌었네요. 아직까지 부족해. 이거 갖고 만족할 BM이 아니다. 이거 갖고 만족을 할 수는 없지. 이거 갖고 만족하면 안됩니다. 나중엔 좀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것도 좀 수행하고 싶은데. 노루망디를 멍멍이 무고 노루망디부터 점령한다? 좋아. 쇼군 1 뭐냐 쇼군 1도 만들어볼까? BM 쇼군? BM5? 자 아니 아직 되게 아직 지금 뭐냐 미친 버그가 120개나 있잖아. 뭐 전부 다 한강으로 나갈라 그런가? 대기해 대기해. 온라인 게임이라도 뭐 하나.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은 2000년도 넘어서 나오던가? 오르라인 게임. BM이랑 BM5. BM1,2,3,4,5 이래 만들자. B명. 그렇지. 이거 갖고 만족하면 제가 아니지요. 좀 더 저는 큰 걸 바랍니다. 좀 더 크고 아름다운 거. 일단은 직장 내 뭐냐 편의시설은 그냥 개나 주고 그냥 간단하게 개나 주고 애들이 빙빙거리는 건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월급 나가는 걸 거예요 아마. 월급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작은 부스 하나 사서 BM군 상륙작전하고 비르마3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개발할 거야. 하청이 들어왔군. 자 3인칭 슈팅 장르를 만들고 있어요. 자 이번에 잘만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쇼군1 삼국시대 쇼군2 조선시대 쇼군3 BM에란 쇼군4 BM호란
아 맞다. 지금 제가 이제 또 중국하고 할 진짜 쇼군 톨타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준비 중이라서 준비라 그거죠. 이게 호환선 관리하는 거죠. 잘 안 튕기게 하려고. 그래서 뭐 쇼군 톨타워가 적어도 한 한 달 후에 있을 예정이니까 뭐 기대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나는 방송을 할 거야. 한 달 후에. 적어도 한 달 후에. 한 달 후 정도면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호환선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튕겨갖고 지금은 막 비공식적으로 테스트만 하고 있지. 도미네이션 하고는 있는데 옛날보다는 그런 열정적인 패기로는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 좀 더 많은 게임을 접하고 있는 게 접하고 싶은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서 옛날만큼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고 있어요. 뭐야 아하! 코라보! BM 아웃보! BM이 제발 회사 차리세요. 저도 들어갑시단 말입니다! 아 그래요? 아 좀 느긋느긋하게 좋지만 아 자야 돼서 아이 좀 천천히 뭐가 그래 급합니까? 우리는 최강이 될 거야. 최강이 될 거야 최강이. 아 특히 모바일 게임! 게임 뜨는 순간 게임이 추락하고 순간이죠? 자 이제 미로 그래도 하고 아니면은 복귀시켜주지. 몰랑몰랑? 아닌가 없나 이제? 아 직원이 없네? 아 있네 한 명. 운 좋게 한 명 있네요. 몰랑몰랑? 몰랑 됐어. 자 빨리 하자고. 이거 폰 게임이나요? 아니 PC 게임입니다. 폰에도 이거 비슷한 게임이 있긴 한데 버전이 두 개나 있어요. 이제 이거 비슷한 이거 닉네임 뭐냐 게임 이름이 같진 않지만 폰 게임으로 이런 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PC 게임으로도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게임 그 게임 개발 장르에서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 저쪽에 어디 그 제니 무슨 소프트였더라? 그 뭐냐 도트 게임 그 게임 회사가 게임 뭐냐 만드는 그 게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나중에 겁나 크면 회사 주식 다 사셔서 회사 주식도 있어요. 아 그래? 자 재정 월간 와 오늘 좋아 내 게임 리뷰 보자. 사운드 약간의 수정 컨트롤만 올려주면 되네. 하이빔 어서오세요. 요즘 청부살인자가 뜨네요. 아 그래요? 청부살인자 좋아. 청부살인자라. 자 일단은 VR 3D 지원하고 2000년도 되면은 이제 그거 나옵니다. 온라인 게임. 이제 그때부터 막 달려야 돼. 여기까지 하자! 자! 버그 잡아! 버그 잡고! 출시 준비해! 이제 출시 준비하자고. 이제 BM, BM진, BM진 7! BM진 7은 진짜 웬만한 기능은 다 들어가겠는데? 요다 일은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죠. 생각보다 아직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별일 없어요. 하이비엠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는 비누아 2.5는 이제 복돌 방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복돌을 뚫을 수 없어. 당신들이라도 복돌을 함부로 뚫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토렌트 막아놨어요. 프리 뭐냐 렌더링 그래픽. 이거 뭐지? 일단 연구를 하자고. 자 버그 63개 남았습니다. 아 전 또 게임을 여기까지 한 줄 알고 순간 심장이 덜컥. 아니 9시 44분밖에 안 됐는데 게임을 여기서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미친듯이 달려야지요. 아직까지는 게임을 그만둘 때가 아닙니다. 온라인과 자체 생성되면은 6.25를 부활시켜줄수 6.25 BM전쟁. 자 버그 17개 남았어요.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자 버그 완료되면은 바로 출시하겠습니다. 뱀파이어 비행기. 지금 장르란 장르는 전부 다 연구하고 있어요. 오케이 클리어 출시. 좋아. 이 게임을 어디다 맡겨둘까? 아하 여기 괜찮구만. 시뮬레이션 갑시다. 플랫폼 4. 자 그렇지. 야 평점 79점 받았어. 크으, 완벽하다. 끝났어. 이 정도면 끝난 거야. 평점 76점 받았어. 80점 넘으면 진짜 한 몇천만씩 팔리는데 이 정도면은
한 200만 장, 아 250만 장까지는 아직 그냥 무난하게 팔리겠는데? 자, 게임 업그레이드를 바로 한번 패치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패치를 잘해주는 기업인 척 위장수를 벌리고. 자, 16비트 비트 액상 연구해. 야, 야, 6주마다 6주만에 38만 장이 팔렸다. 와, 미쳤어, 미쳤어. 엄청 팔린다. 정수기 하나 더 필요해요? 정수기? 아직까지 정수기는 필요 없는데? 아, 그러니까 정수기 사돌란 얘기는 안 하는데. 아직까지 정수기 사돌란 얘기는 안 하네요. 얘기하면은 사주면 돼. 야, 좋아, 좋아, 좋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리네. 자, 중간 부스 하나에서 BM상 비행군 상륙 작전. 자, 19,000명 좋습니다. 자, 팬 서비스 게임 품평의 시작. 야, 벌써 80만 장을 팔았어.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와, 끝내주게 팔린다. 엄청 벌립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리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기능 연구 끝났고, 기타 연구 끝났고, 주제 연구, 산업화. 그 다음엔, 이제 마지막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해놓고, 아니다, 아니다. 일단은,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자. BM진 준비.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BM진 7! BM진 7. 시뮬레이션 장르를 기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부다 100만원 드네요, 개발하는데. 일단은 팔 때는 50만원. 자, 가자. 그리고 뭐냐, 이익분배는 10%, 아 20%. 자, 시작하자고. BMG를 개발해라. 비행군 상륙자 끝나면 회사 차리죠. 일단은 돈이 어느정도 모이나 확인해보고요.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모이면은 이제 그걸 한번 시도해볼거야. 근데 돈이 한 천만원 정도는 있어야지 좀 안전한데. 아직까지는 천만원까지는 아니거든요. 하청. 자, 마지막 업데이트. 자, 비르마 2.5의 마지막 업데이트. 이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나올 때 됐는데 아직 안나오네. 업데이트 끝! 자, 천만원 넘어가면은 무조건 옮깁니다. 자, 일을 해, 일을! 신속하게 일을 해! 자, 천만원만 넘겨. 천만원만 넘겨봐. 그렇지, 천만원만 넘겨. 식민지. 자, 이제 300만원 남았습니다. 자, 천만원 넘었다! 옮기자! 이번에는 좀 더 큰 곳, 좀 더 소형 오피스로 옮길게요. 천천히 옮길 거야, 천천히. 자, 옮깁니다. 와, 아까보다 조금 커진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뭐 나쁘진 않네. 자, 일단 게임 개발 없어. 게임 개발. 게임 개발을 위해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게임 검수팀, 이 정도. 나 화장실, 화장실 어디 있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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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뭐 한 이 정도. 근데 아까 자리를 옮겼는데 그도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리고 생산 부서 필요 없고 헤드 오피스. 사장실. 사장실. 사장실 한 칸. 그다음 고객 지원팀. 고객 지원팀 조금 크게. 고객 지원팀. 그다음에는 그래픽 스튜디오 말고 음악 스튜디오. 음악이 좀 중요해. 자, 음악 스튜디오. 그래, 이 정도 크긴 되면은 뭐 어지간한 건 다 하겠지. 자, 음악 스튜디오. 창고 필요 없고 스테이프룸. 월급이 많이 안 받아 좋다. 아주 훌륭한 정신이군. 자, 그래픽 스튜디오. 그래픽 스튜디오. 그래픽 스튜디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 부서. 마케팅 부서. 마르케팅 부서 필요하겠죠. 보자, 마케팅 부서는 뭐 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적당하려나? 마케팅.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태프룸. 스태프룸 됐네요. 자, 대충 됐고. 스태프룸에는 좀, 아 근데 참 스태프룸이 좀 작은데 걱정이 좀 됩니다만, 일단은 이제 다시 꾸밀게요. 다시 꾸밀게요. 자, 일단 화장실. 화장실 한 개. 최고급 싱크대.
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면대 됐고, 여긴 뭐였더라? 자, 책상 놓읍시다. 아, 검수팀이었지. 어, 최대한 빠삭히 붙이면은 어, 4대까지 들어가네. 자, 책상. 어, 책상을 최대한 빠삭 붙이겠습니다. 어, 우린 아주 효율적으로 장사를 해야 돼. 그래서 4대. 자, 여기도 홍보팀인가 이거? 자, 홍보팀. 자, 홍보팀 4대. 그 다음에는 여기, 아, 여기 이제 여기가 개발실이지. 오케이, 여기 개발실. 자, 개발실을 어, 바싹 붙여서 하나 짓고. 하나. 여기 아까보다 사람이 많이 들어가려나? 야, 거의 이거는 압축인데, 압축 그냥. 사람을 그냥 끼워 넣는 건데. 책상. 뭐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어, 이걸 내놓고. 자, 이제 어, 음악 스튜디오. 이번에는 음악 스튜디오를 어, 한 3개까지는 지어야 돼. 어, 한 3개까지 지을 데 있나? 지을 데가 있겠나? 잠시만, 여기를 여기까지 하면은 한 3개까지도 짓겠다. 근데 잘만 하면은 어, 우리는 3개까지 지어야 돼요. 어, 3개까지. 그리고 이제 온라인 나오면은 또 옮겨야 돼. 아, 물인가? 물인가 이게? 3개까지는 아, 도저히 물인가? 아, 아까 반 애가 됐는데? 아, 그래요? 잠시만요. 음악. 이거는 좀 작은 건가? 아, 작은 거네. 아, 크긴 똑같네. 이게 최대인가 보네요. 자, 일단 그럼 이대로 놔둡시다. 어, 그래픽 스튜디오. 아, 이건 그냥 좀 해내갖고 뭐 엄청 많이 설치할 수 있는데. 야, 저 음악이 문제네. 음악이, 음악이 그렇게 설치를 많이 못해. 됐다. 자, 됐고. 자, 홍보팀 됐고. 이제 사장실. 어, 사장실. 야, 좀 좀 큰 데로 한 번 옮겨버리겠다. 어, 사장실 됐고. 어, 이제 애들을 배치해봅시다. 자, 직원. 그리고 또 불만인 직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보자, 일단은요, 쇼파 한 개. 어, 쇼파. 불만을 들어줍시다. 어, 그리고 네드요님이 어, 불만을 통하는구만! 어,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을래. 자, 다음. 그 다음에는 어, 여기 이거 그림. 그 다음에는 사운드 장치. 어, 놀 사운드 장치. 뭐야, 사운드 장치를 놓을 데가 없어. 아, 몰라, 여기 놔둬. 됐어. 어, 드디어 우리의 불만을 풀어주는군. 어, 약간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나이퍼님. 어, 쇼파 또 있나? 아, TV. TV는 그냥 아무데나 만들어놔도 되잖아. 자, TV 됐고. 자, 정수기. 어, 정수기. 그 다음 쇼파. 어, 쇼파. 쇼파는 뭐 다 되지. 어, 다 되네. 자, 그리고 이제 조명까지. 어, 라스 조명. 어, 조명. 자, 여기서 보너스로 직원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보너스로 이제 팬을 돌립시다. 어, 팬. 어, 시원하게. 어, 좀 시원하게. 어, 이걸 하나 달아주는 것도 어, 나쁘지 않아 보여요. 됐어.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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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고 있네. 히터 달아주지 뭐. 뭐 히터 다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 달아줍시다. 아, 내 큰맘 먹고 달아드리지. 원래는 지금 히터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럼 여기서 됐어. 이래. 어, 빨리빨리 일하란 게. 애들 배치 끝났나? 자, 하청 첫 번째 하나 받고. 온라인 게임 뭐 없나? 어, 대충 다 들어갔네요. 직원이 3명 정도 더 필요한데. 자, 저가 그래픽인가? 어, 그래픽에서 일할 놈 한 3명 정도. 자, 자판기 하나 해서 어, 저 하나 배치해놓고. 자, 게임 연구를 시작합시다.
BMG7이 개발됐으니까 이제 이거 갖고 게임 하나 만들어봐야지. BM1을 만들어줍시다. BM1. 이 게임이 도대체 뭐하는 게임이냐면은 장르는 실시간 전략. 이제 문명인데 실시간 전략이야. 당연히 산업화? 아니야, 산업화 말고 실시간 전략 세계대전. 세계대전에서 엔진은 BMG7. 그리고 서브 장르는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는 이번에 좀 핫한 거. 아, 이게 좀 핫하네요. 가격도 좀 싸고. 자, 갑니다. 사장 월급에서 깠는데 연구부? 잠만, 나 연구부 안 만들었나? 야, 미친, 연구부를 안 만들었어? 이사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요. 이사할 이유가 하나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연구부를 안 만들다니, 이게 뭔 소리여? 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서. 이게 뭐야, 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아니, 이게 뭐야? 또 이사해야 되잖아? 좀 그냥 화끈하게 큰 데로 이사할까? 일단은 컨트롤 게임 플레이, 게임 플레이에 좀 더 신경을 쓰자고. 게임 플레이에 조금 더 신경을 씁시다. 자, 15개 잠만, 이거 또 팩을 바꿔야겠네. 좀 더 스케일 큰 걸로. 게임 사이즈 A로 가고. 이제 또 대규모 게임을 또 하나 만들 때가 온 것 같구만. 300만원 드네요. 가자, 가자, 가자! 그래픽 향상에 뭐냐, 충성을 바쳐라. BM1을 만들어라. 자, TV 홍보 때리고. 자, 사운드 개선팀. 사운드 전반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깔가서 엄청나게 만들어. 팬 서비스 시작. 자, 게임 검수팀. 게임 플레이 당장 만들어. 자, 서포터 시작한다. 영광을 위하여. 연구부가 없어. 맞네, 연구부가 없네. 연구부 없이 진행되네요. 일단은 뭐, 잠만, 인터넷 나왔어. 연구부 있어야 되네, 그러면. 이러면 연구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연구부는 없었다고 한다. 몰라, 이것까지 만들고, 만들고 뭐 연구부 추가하든지 하면 되지 뭐. 쉽고 온 사이에 좀 많이 달라졌죠. 회사도 좀 커졌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완료. 자, 캠페인 시작해. BM 오늘 홍보해. CDR 3D 오디오라. 다음에는 어디로 옮기지? 다음에는 그냥 오래된 대형 오피스로 바로 옮기자. 중형 오피스는 그냥 패스합시다. 우리가 지금 좀 더 큰 공간이 필요해. 새로운 엔진이라. 우린 저런 엔진 안 써. 우리 자체 제작 엔진을 쓴다. 우리는 저런 지질한 엔진 따위 안 쓴다. 자, 중간 부스 사서 두 개 달려라. 이님 별봉사 한 개 감사합니다.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봅시다. 에? 자, 마케팅 BM TV 홍보해. 야, 많이 벌었다. 생각보다 많이 벌었다. 길이가 너무 짧자고. 아르마3는 길이를, BM 비르마3는 길이를 좀 더 크게 해서 만들어야겠네. 와, 야, 근데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지금 게임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와, 야, 뭐야 이거? 야, 프로그래머가 산만해졌어. 야, 한놈 영창 보내자. 쉐끼, 이거 정신 안 차려. 야, 누가 지금 산만하게 만든 거야? 정신 안 차립니까? 별풍선 뭐냐, 문화상품 갖다 충전돼요? 아마 그럴걸요? 문화상품권으로 별풍선 충전될걸요 아마? 아마 좀 부가세를 좀 댈. 아, 좋아, 잘했어. 이건 잘했어. 아주 잘했어. 박수를 쳐주지. 자, 연구를 시작해라. 자, 홍보팀 홍보 열심히 때려. 미친듯이 홍보하고. 개발되려면 아직 가차 남았으니까 멍때리고 있어야겠다. 야, 좋아, 좋아. 어마어마하네. 오, 좋아, 똑똑해. 잘했어. 그래픽을 다음엔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다음에는 그래픽을 좀 더 신경을 써야겠어. 그래픽이 거의 호구 수준이네요. 천이 못 넘어, 천이.
야 이게 말이 돼? 그래픽이 어떻게 천일 못 넘어? 해킹으로 일부 파일 날라가 버림? 하하. 홍보는 좀 이따가 출시할 때 홍보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야 우리 원래 홍보팀 없었어. 야 홍보팀 갈아버려 저거. 홍보팀을 갈아버리고 저기 연구소를 지어. 우린 연구소가 필요해. 이거 뭐지? 야 이런 설계도 되네. 뭐야 이거? 야 이런 것도 되네? 뭐지? 두 개 붙였어. 뭘까요 도대체? 자 홍보팀 저기 가서 기술연구 인터넷플레이 연구하고 시작하자고. 인터넷플레이를 연구해. 홍보팀 갈아버려. 밀실살인잼. 문으로 나왔는데 여기밖에 안나와. 아주 훌륭하다. 이러면 애들이 순간이동을 하더라고. 이러면 10배 이득이야. 10배 순간이동을 막 해. 홍보부 부들부들. 이러면 애들이 워프를 막 타더라고요.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현재 전재산 200만원밖에 없네. 일단 인터넷 플레이 준비하고 BM1. BM1은 문명같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준비하고 있는게 자 MMORPG 준비되었고요. 자 비디오 컷신 연구회 게임 품평에도 한번 더 열어야겠다. 게임 품평에도 한번 더 열자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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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게임 플레이가 3900이야 미쳤다. 와 제 회사에 뭐냐 취업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냐 방별로 뭐냐 순간이동은 기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순간이동은 기본입니다. 오 야 문명같은 스타일이 됐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문명처럼 됐는데? 좋은데? BMI의 비명! 좋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되나? 아니야 이거 뭐냐 게임 플레이 5천만 찍자. 5천 한번 도전해보자고. 가능도 할 것 같은데. 야 빨리 노예처럼 일해라. 신속하게 노예처럼 일하란 말이야. 버그가 300개 가까이 돼. 자 베스트. 좋아 좋아 좋아. 신속하게 움직여. 더욱더 열심히 열심히 하란 말이야. 열심히 뭐 이거 열심히 하란 말이야. 애들이 열심히 안 하네. 아, 이들이 문명을 따라올 줄 알았지? 하하. 좋습니다. 자, 좋아요. 완벽합니다. 뭐 기술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고. 게임 장르. 장르는 뭐 더 이상 연구할 거 없고 기능 연구 다 했고. 기타 연구할 필요 없고 게임 주제. 이거나 뭐 연구하면서 시간을 좀 버기자고. 오, 좋아. 버그 잡아. 버그를 잡아라. 자, 버그 잡고. 야, 버그는 잡아야지. 인간적으로다가 버그는 잡고 출시해야지. 그냥 출시하면 쪽팔릴 거야. 버그가 무슨 200몇 개야? 미친 거 아니야? 아, 뭔 놈의 버그가 200몇 개야? 자, 장르별로? 아, 우리 돈 없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대박 나면 돼. 아니, 망하면 돼. 이거 대박 나거나 아니, 망하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대박 안 나면은 그냥 망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쿨한, 쿨한 회사예요. 은행 융자 받으면 돼, 또. 게임, 아이, 안 해, 안 해, 참가 안 해. 필요 없어, 그런 거. 아, 융자 좀 땡기면 되지, 뭐. 100만원 정도 땡기면 되지, 뭐. 100만원 충분히 벌 수 있어. 이번에 나온 게임 클래스 봐, 아주 훌륭해. 나오면 그냥 끝날 수도 있어. 자, 버그 다 잡았고, 그래픽 팀하고 이제 음향 팀만 해결되면은 언제든지 출시가 되네요. 기다리자고. 우리의 방식으로. 기타 연구 다 했고 다음에 이제 주제 연구 UFO 음악 리듬 게임이라도 하나 만들어볼까? 스나이퍼님 목소리 듣고 싶다? 그럼 스나이퍼님한테 갓? 비행화는 외국에 1달러가 뭐냐 1원이 외국에서 200달러라는? 그렇지요.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자 좋았어. 이제 어느정도 해결이 됐고 모션 캡처라.
청부업자. 어 이제 이 연구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어 이 연구 버튼 연구 다 해버리고 다음 회사로 가자. 어 더욱더 큰 회사로 가야 돼. 우리는 발전해야 돼. 정수기가 모자랍니까? 아직까지 뭐냐 부족현상 안 떴어요. 오른쪽 밑에 부족현상 안 뜨면은 어 그거 추가 안 해줘도 돼요. 야 빨리 만들어. 음향팀을 진짜 화끈하게 늘리든지 해야겠다. 음향팀이 문제네. 자 끝! 연구 끝! 완벽해! 자 이제 여러분 연구 다 했습니다. 이제 연구부 필요없어. 이제 연구팀도 이제 갈아버리면 됩니다. 어, 연구팀도 끝났네요 이제. 자 마지막 8.5 음향팀 힘내! 이제 니들만 끝내면 이제 모든걸 끝낼 수 있어. 갑니다. 게임방 뜸하신가 봐요? 네 요즘 좀 도미네이션은 좀 뜸한 편이에요. 야 이 게임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느낌 좋아. 야야 왜 아직 한참 남았어. 야, 한 개 취소. 뭐 하나 못했지? 전문 서운 오고 못했네. 괜찮아 가자.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실시간 전략 게임. 어 실시간 전략 게임을 좀 밀어줄 만한 데 없나? 어 실시간 전략 게임. 어 이건 진짜 혁명일 수도 있어. 시뮬레이션 없으면 그 다음 시뮬레이션. 자 실시간 전략. 어, 전략 시뮬레이션 여기있다. 이건가? 아니 아니야 이걸로 가자고. 가봅시다. 돈 내놔. 자 몇 점? 아, 야 1회 열심히 했는데 73점이야. 야 지금 그래픽 완벽하고 사운드 완벽하고 어 컨트롤 완벽한데 73점이라고? 헐. 야 뽑아내. 어, 막 뽑아내. 그냥 아주 그냥 막 폭발적으로 막 뽑아내. 어, 이번 게임 일단 대박 나는 거 봐서 회사 옮긴다. 야 뭐야? 야 뭐야? 얼마나 팔리는 거야 지금? 농담 아니라 진짜 미친 듯이 팔리네. 100만 원씩 들어오거든요 지금. 뭐야 얼마나 팔리는 거야? 와 뭐야? 미쳤다. 벌써 150만 장 팔았어. 야 벌써 150만 장 팔았어. 야 끝났어 우리. 대박이야. 야 대박 쳤다. 이번에 대박이야. 엄청난 대박이야. 와 200만 장 팔았다. 뭐지 200만 장이 우습게 완료됐는데. 어, 내 눈이 틀리지 않으면은 200만 장이 지금 우습게 완료됐거든요. 우습게. 자 큰 보스 BM1. 야 BM1이 대박이 났다. 와 자 자 BM진. 어 BM진. 어 BM진 샵 8. 어 8번째 버전. 어 저 실시간 전략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능을 넣어서 어, 새로운 엔진을 꼽아내겠습니다. 어, 불가능한 걸 뭐냐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75만원 이익분배. 아니야 50만원 하는 듯이 이익분배 50% 됐어 가자. 자 BMG 8번 만듭니다. 어 B 뭐냐 BTF 아 BTA GTA를 능가할 BTA. 와 돈 벌리는 거 봐. 340장 팔렸어. 340만 장 팔렸어. 야 옮겨 회사 옮겨야 돼 이거. 옮겨야 돼. 300만 장 400만 장. 와 야 이거 홍보를 안 했는데도 400만 장이 팔려. 미쳤네. 그냥 미친 게 확실하네 그냥. 자 BMG 개발 완료. 자 이제 업그레이드 이제 업그레이드 몇 번 쳐주고 바로 이제 또 회사 옮길게요. 어 이제 이거 회사 옮겨도 돼. 어, 돈 남아 돌기 때문에 회사 옮겨야 돼. 아 맞다 빚. 빚 갚아야 되지. 자 가져가. 가져가. 자 수입이 떨어질 때쯤이면은 어 다시 한번 패치를 해서 어 수익을 왕창 올립니다. 그렇지 한 번 더 치자. 어, 한 번 더 올리자고. 한 번 더 이제 수익을 왕창 올립시다. 음향실을 많이 넓혀야겠어요. 어 진짜 음향실을 화끈하게 넓히든지 해야겠어. 쿵 됐고. 자 야 오레오 스튜디오 BMTF 오레오 스튜디오를 땄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오래된 대형 오피스로 아니다 대형 창고로 옮기자. 어 좀 이번에 돈을 화끈하게 쓰자고. 옮긴다. 와우 그렇지. 야 크네 엄청 크네. 대단하네.
이거지! 바로 이거지! 와, 엄청 큰데? 어, 넓네. 읍스러 넓네. 일단 여기 두 칸. 어, 두 칸 비우고. 아, 진짜 장난 아니 큰데? 어, 농담이 아니라 엄청 큰데, 지금? 일단 출입구. 어, 출입구 일로 내고. 자, 게임 검수팀하고 연결해야 되나? 화장실! 화장실 일단. 어, 일단은 자그마하게 화장실 하나 만들고. 화장실. 어, 쪼매난 화장실 하나 만듭시다. 어, 쪼매나게 화장실 하나 만들고. 고객 지원팀. 아, 음악 스튜디오. 야, 음악 스튜디오 그냥 대규모로 만들어. 아, 근데 이건 너무 크다. 어, 만들고 보니까 이건 너무. 아, 근데 이 정도는 해놔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하자고. 음악 스튜디오. 어, 엄청나게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 오피스. 이건 이제 사장실. 어, 사장실은 좀 이렇게 만들어도 돼. 아니다, 사장실인데. 어? 뭐냐, 위험이 있지. 품질검수팀. 자, 품질검수팀. 자, 품질검수팀 됐고. 다음 서브룸. 아따, 서브룸도 있어야 되지. 보자. 마케팅부서, 연구부서, 고객지원팀, 그래픽. 어, 그래픽 가자. 어, 그래픽. 자, 그래픽 됐고. 어, 큼지막히 큼지막히 만듭시다. 자, 서버룸. 어, 서버도 한 이 정도는 커야 돼. 자, 서버룸. 어, 그 다음에는 뭐가 좋을까? 아, 서버. 왜냐면 우리가 지금 비르마3를 만들거야. 온라인 게임이에요. 비르마3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어, 방금 연구가 완료해서 지금 당장 그거 만들 거예요. 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가야지. 어? 새로운 시대가 왔어. 어, 이제 온라인 게임을 만들 때가 왔단 말이야. 자, 품질 검수팀을 확장해. 어, 이제 웬만한 건 다 있죠, 이제. 마케팅 부서, 트레이닝 룸. 마케팅 부서 하나 넣어주고. 연구 부서? 연구 부서 이제 연구 다 했는데? 연구부서 다 했는데 연구가 필요한가? 뭐 해보자고. 어, 연구부서. 어, 연구부서를 보자. 아, 이 정도? 어, 이 정도로 해서 어, 좀 해놓게 만들어. 자, 마지막으로 창고, 트레이닝, 마케팅. 마케팅 있죠? 어, 마케팅. 자, 마케팅. 어, 그 다음에는 트레이닝룸. 아, 트레이닝룸 아직 필요없는데. 창고. 아직까지 우리는 자체 생산을 안할거라서. 어, 자체 생산을 좀더 큰데 가면 할거야. 스탬프룸. 됐다. 야, 크고 좋네. 그래, 이정도는 돼야지. 어, 크고 좋구만. 어, 사장실 여기 있어요. 사장실. 이게 사장실이야. 어,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바로 사장실입니다. 사장실이에요. 크죠? 어, 사장실. 그 다음에는 이제 책상. 어, 책상을 이제 어, 압축 분야를 배치하자. 어, 압축 분야. 어머니, 압축 배치를 시작합니다. 어, 압축 어, 최대한 땡겨. 어, 말도 안 되게 땡겨. 어, 최대한 압축하다 보면은 길은 열린다. 이거 뭐 테트리스 하는 기분인데? 어, 테트리스인데 테트리스 그냥. 어, 최대한 땡깁시다. 와, 이게 뭐지? 하하하하! 됐어! 뭐 이거는 그냥 뭐 다 하죠, 뭐냐. 있는 거 뭐 다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온라인 게임 대박 치면은. 아, 근데 저 서버실도 금방 가득 찰 텐데. 어, 좀 무식하게 어, 압축 배치를 하자고. 우리는 무조건 효율성을 중시한다. 됐어. 이게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직원을 좀 많이 배치해 놓을 필요가 있다. 여긴 5명.
여기가 검수팀. 검수팀이 가장 중요하잖아. 야야야 옮겨. 벽에 딱 붙여. 벽에 딱 붙여서